오! 미쳤다! 이야! 우리 회사 깃불은 공대생의 소굴이죠. 진짜 거의 다 공대생들이고 이제 여기 계신 태정태세님만 유일한 문과생이에요. 이 정태님께서 직접 과학실험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김빠진 콜라에 탄산을 넣는 방법을 좀 콜라에 다시 탄산을 넣는 방법이요? 할 수 있나요? 사실 그 탄산을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에 설탕을 녹이는 거랑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는 탄산이 CO2인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탄산이 CO2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제가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이산화탄소를 물에다가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 그 거기서 자주 보던 건데 피중에 파는 탄산 넣는 기계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거 쓰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압축된 이산화탄소를 발사하는 카트리지예요. 애쉬총이랑 뭐 포트리스, 주황버섯 발사용으로 사용하는 카트리지입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뚜껑에다가 바로 관을 통과시킨 다음에 쭉쭉 이산화탄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뚜껑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링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관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떼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린 그 카트리지 이것까지 연결하면은 탄산 주입 장치가 완성됩니다. 그럼 바로 실험 한번 해볼게요. 방금 사온 콜라인데 꼭 그렇게 어우. 네, 한번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갑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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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 어떡해요? 에이, 터지진 않을 거예요. 왜 안 터지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통이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큰 통을 해볼까요? 큰 통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해볼게요. 어이야, 어이야. 자신감 좀 부딪혔나 봐요. 끝났어요? 눌러도 안 들어가요. 한번 네. 빼볼게요. 네. 한번 탄산이 뭔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바닥 보세요. 오, 오, 진짜 바닥에 맞죠? 생겼어요, 생겼어요, 생겼어요. 기포가 보이죠? 따르겠습니다. 네. 오, 오~ 기포스. 이야. 오, 기포 좀 잘 생겼어요. 네, 거의 그냥 오,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엄청 많이. 그럼 한번 탄산을 주입한 콜라를 마셔보겠습니다. 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Cheers. 오! 오! 이 혀끝에 살짝살짝 느낌이 나는데요? 제가 콜라를 입에 넣고 우르르 했는데 네. 확실히 입 그 안쪽 천장에 탄산이 느껴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르르? 우르르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확실한 건 아예 똑같진 않다, 콜라랑. 김이 살짝 빠진 콜라 같다, 그죠? 네. 술자리에서 술게임 하다 보면 맥주가 김이 빠지잖아요. 아, 이거 들고 다니면서 넣어가지고 카트리지까지 연결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네. 이건 얼마지? 이건 한 개 한 1,500원 정도. 와, 진짜 싼데? 1,000원, 1,500원?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맥주에 탄산 넣으려고 1,500원짜리 하나 싶으면 아, 거품이 그냥 아예 안 생기네요. 거의 지금 탄산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맛을 봐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물이 맛이네, 물이 맛. 와, 진짜 맛없다. 탄산을 넣어보겠습니다. 액션! 오. 뭔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뭔가 느낌 좋아요. 넣고 흔들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보면은 맥주에 거품이 생기죠, 그죠, 벌써? 응결된 수증기일 거예요, 아마. 뭔가 딱 봐도 탄산이 엄청 생겨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마시면 탄산이 있는 거예요? 네. 헐, 근데 아까보다 너무 잘 되는데요? 아까 안 흔들었어요. 제가 흔들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 콜라 처음 딸 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와우, 직접 마셔보겠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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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까 그 죽어있던 그 맥주가 진짜 방금 우와, 생맥주에서 뭐야? 이렇게 딱 딴 것처럼 Cheers! 우와! 미쳤다! 맛있어요? 와, 야 이거 우와. 아, 이거 진짜 탄산 들어가 있어요! 진짜 방금 뜯은 맥주예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너무 잘 되는데 빨리 딴 거 해봐야겠어. 이거 마셔도 될까요? 아, 제가 마시려고 했는데요. 아, 아니 진짜 아까보다 맛있어졌어요. 진짜 맛있어졌어요. 네. 탄산 소주 혹시 드셔보셨어요? 소주는 원래 탄산이 없죠? 드셔보시죠. 네. 탄산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둘 다 이제 그 맛을 비교해봐야 되니까. 아, 무슨 맛일지 일단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예 오예 거품이 날까요? 아, 거품이 나네. 소주 거품 보신 적 있나요, 소주 거품? 맥주에서만 보던 그 거품이 이야 이거 저 원래 자연적으로 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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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독한 것 같아요. 김 빠지기 전에 마셔봅시다 이거. 거품이 생기나요? 거품 생겨. 소주 거품 살짝 생겼거든요. 오. 한번 마셔볼까요? 탄산 빠지기 전에. 네, 빠르게 빠르게 좀 빨리. 네. 탄산 맞나요? 탄산 맞나요? 어? 탄산 맞나요? 탄산 맞나요? 소주 맛인데 탄산이 헛발라에서 굴러다녀요. 근데 그거예요. 그 자몽 맛, 라임 맛, 레몬 맛, 탄산수 있잖아요. 소주 맛 탄산수. 이거 다 마실 거예요? 버릴 순 없잖아요. 아, 바목! 아! 근데 저 고장난 거 아닌가요? 다음은 조유, 밀크. 해외에서 탄산수를 만든 적은 몇 번 있더라고요. 아. 네, 한번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탄산은 없고 네, 밍밍한 맛. 우유 탄산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걸 꼭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액션. 네, 핸들 주세요. 네. 오, 우유 거품 나오네요. 네. 오, 와, 거품 뭔가... 막 생기고 있어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아야야. 한 번만 더. 한 번 더. 거품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지금. 오, 와 근데 지금 거품이 꽉 차 있어요. 우와. 우와. 오. 우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오. 거품이 뭔가 딱. 뭐야? 그죠? 우유 맛인데 탄산수 맛 나요. 거품이 따끔따끔해요. 따라볼게요. 오, 근데 마지막에 거품. 우와. 오. 다 뿌려주세요. 다 뿌려주세요. 이야. 와. 이야. 이야. 이거 진짜 그거 아니에요? 휘핑크림. 휘핑크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그런 휘핑크림처럼 그런 달달한 맛은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우유 맛보다 신맛이 너무 강해요. 신맛이요? 네, 신맛이 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유 맛이. 그러니까 그 탄산수 먹었을 때 그 특유의 쌉싸름한 그 뭔가 그 코끝이 찡한 맛? 네. 그런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유 좀 충격이었네요, 그죠? 무난한 거. 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유가 섞였어요. 설거지하는 느낌이에요. 거의 퐁퐁. 한번 우유를. 우유를. 물을. 맛만 볼까요? 탄산이 느껴지는지. 좀 네, 따라 보시죠. 네. 네. 이 거품이 생긴 탄산수를 마셔볼까요? 아, 네. 냄새는 확실히 탄산수답게 우유 냄새가 나요. 우유 맛이. 마무리 해볼까요? 카트리지에 담겨있는 이산탄소를 액체에 넣어줬더니 탄산이 실제로 들어갔죠? 됐죠, 진짜로. 네. 김빠진 맥주는 진짜 생맥주 같은 그런 맛이 났고 소주는 어땠나요? 트레비 소주 맛이었고. 트레비 소주 맛이었고. 네. 네. 우유는? 트레비 우유 맛이. 트레비 우유 맛이었고. 물은? 트레비 맛이었다. 저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아이언맨 만드신 분이네. 네, 오늘 탄산 만들기 실험 생각보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아이디어 가지고 오실 거죠? 제가요? 네. 아 뭔가 되게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던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딕바